마이크 잘 나오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 게임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다크에덴 시즌2 도슬레이어 편, 도슬편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누비스1을 찍고 아누비스2를 찍고 오늘 월요일 페로나 점령전에 임하고 있는데요. 자, 9시 조금 넘어서 이제 접속해서 이제 버프들도 다 받아놨는데 GP 빼고요. 자, 아누비스 3을 찍기를 희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오른쪽에 추천과 질찬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2번으로 잠시만요. 네, 파티를 외쳐주고 파티 잠시만요. 네, 명장님 파티 안 해도 돼요. 아, 그래요? 아, 네. 점령 선사전은 파티 경험치 없어요. 어, 뭐야? 그럼 이런 거 왜 주는 거죠, 그러면은? 자, 지금 한 시청자분의 제보입니다. 리미티드 경험의 스크롤. 요건 근데 왜 주는 거죠, 그러면? 왜 기분 좋으라고 준 건가요? 자, 잡아 보러 가기 전에 이 점령전의 특성상 이제 이 오른쪽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맵이 있습니다. 네 가지의 어떤 그 고지에서 이제 슬레이어가 블루색인데요. 파란색, 하늘색. 하늘색으로 이제 다 차 있어져야지. 아! 아, 사냥이 완료! 안 먹었다! 아, 마사카! 네 군데가 다 차 있어지면 질수록 이제 슬레이어 점령, 슬레이어가 고지를 점령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더 많은 경험치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초보자 여러분들. 점령 선서에는 파티는 의미 없어요. 아, 그래요? 아, 이거는 그냥 사냥할 때나 의미 있나봐요? 그쵸? 사냥할 때나 의미 있나보네. 아, 오케이. 자, 이제 많이 오를 겁니다. 사냥의 활력까지 사주고. 아, 그런 거예요? 어우, 너무 감사합니다. 노아이님 어서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학살리님 어서오세요. 자, 잠시만요. 갑니다. 자, 오늘 또 파티 의미 없다 하셨죠? 오케이, 알겠어요. 예, 오늘 또 한번 점령전에서 많은 킬을 한번 달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신 분들 오른쪽에 추천과 질찬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유튜브에 명장TV 검색해서 여러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장. 자, 어디 한번 잡으러 가볼까요? 패스를 소환을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해주고. 그렇지. 자, 투버프를 받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쾌조님 어서오세요. 투버프를 누가 해주실라나? 자, 2번을 눌러주시면은 착한 천사 인체분께서 투버프를, 아, 네, 아이, 좋아요. 네, 투버프를 받았습니다. 네, 투버프 받고 항상 투버프 받고 움직여주셔야 돼요. 예, 견쟁이에! 잡으러 갑니다. 어디로 갈까? 아, 우리 슬레이어가 여기 슬레이어 지역이라서, 페로나 점령전 슬레이어 지역이라서 슬레이어가 태어나는 곳을 노릴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맞네, 저렇게 노리네. 저렇게 노리죠? 그럼 똑같이 이제 잡으러 가야 되는데, 슬레이어 지역에, 그러니까 페로나 점령전 슬레이어 지역 편에서는 사실상은 그렇게 맛집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게, 왜냐면은 아우스터즈나 뱀파이어처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애들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없어요. 슬레이어가 이제 방어를 하는 그런 점령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산책
산책이 될 수 있는데. 아, 왜 근데 이분들은 파티 구하는 거예요? 아, 몰라서 파티 구하는 건가, 이분들은? 어, 호모? 어, 이분, 그때, 저 알아보던 분 아닌가? 도움, 구원의 손길 한번 뻗쳐주고요. 와, 명장님인데! 감사합니다. 어, 잠시만요. 자, 이러면은, 일단은, 어, 우리가, 이 고지를 더, 저, 리젠조 타워, 예, 이 타워를 점령하면 할수록 이제 경험치를 많이 얻을 테니까, 어쩌면 우리 슬레이어를 위해서 한번 헌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신 플레이. 가죠. 먼저, 가까운 분부터. 님 모든 게임 한다는 분! 네, 감사합니다. 누구였죠, 이분? 화이팅요. 아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이제 막 시작하셨네요. 심지어 누구 죽이셨네. 왜 회색이 뜨셨을까? 네, 가자. 아, 네, 아우 지역부터 한번 점령하러 갈까요? 뒤졌어. 어, 아, 저거 별가루 뿌려주는 거야. 제일 아파, 제가. 아우스터즈 편에서 어떻게 나도 한번 반전 가는지 한번 봐야겠다. 아, 네네. 오세요. 아, 네, 지금 방송하고 있나요? 하시면서. 네, 알아봐 주시는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 좋아요! 엘시드 칸님 어서오세요. 오늘 삼국지 난세가 농정합니다. 오늘 방송 순서는요, 명작TV 방송 순서는 1부 다크에덴, 2부 H1Z1, 3부 난세가 농전 이렇게 갑니다. 그렇지, 나이스. 아, 잠깐만요. 아, 이렇게 얼려버리고 그냥 죽사발 만드네요. 아, 어떻게 방법이 없다. 어떻게. 아, 나 레벨이지 뭐. 아누비스 281이어도 방법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첸이 좀 강하다고 들었는데 인첸 편에서 한번 활약할 때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부 때 와야 되는 건가? H1Z1 또 싫으세요? 어디 뱀파 진영 쪽 한번 갈까요? 이분 여기 뭐 하시는 거지 여기서? 템이 좋으신가? 스페이스바. 그렇지. 자, 스킬 한번 써주고. 어지러워요. H1Z1이요? 야, 왔다. 야, 허접이다. 야, 허접 여기 있겠죠? 잡아야 돼. 아, 여기 밑에 있는데. 아, 나. 그렇죠. 나이스. 나 너무 세요. 너무 세. 도망가! 감자깡! 어, 무서워. 방송으로 오세요. 제발. 네. 자, 일일이 다 신경을 못 쓰기 때문에. 네, 도망가주고. 들어가자. 망했다. 아유! 와, 한 방에! 한 방에 죽어. 아, 나. 아, 역시, 나약한 자입니다. 아직까지도. 아누비스 정도 됐으면은 좀 많이 컸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제 생각만 컸네요. 네. 지금 아무것도 큰 게 없습니다. 아. 1대1 PK에서는 두각을 나타낼 줄 알았는데, 제 생각이었군요. 스턴 걸어주고, 그렇죠. 네. 자, 태풍도 한번 불어주고, 네! 하늘나라 가지고. 아, 너무 세다. 괜히 방송 일찍, 어, 전기세만 아깝게 냈네요. 예. 괜히 방송 일찍 켰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은 힐슬편이나 아니면은 검슬편 빨리 들어가서 찍는 건데, 새롭게. 괜히 켰다, 야. 아. 자, I 버튼 눌러서 현재 지금 치명타 708, 최대 데미지 1316. 1316인데요. 아, 성석 껴놓고 준비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 전기세만 아까게 됐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지금 녹방 파일도 지워서 어렵게 자리를 공간 판때기 만들어놨는데 의미 없으면 안되겠지. 몇 킬이라도 더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야, 들어와. 그렇지, 나이스. 스턴 먹어주고요. 나이스 스턴. 야, 내가 먹었어. 그렇죠. 명장 1 어시스트 기록합니다. 아이, 좋아요. 명장의 택배 크로스를 받고. 야, 대박이다, 야. 어우, 대박. 야, 나이스. 깨어나면은 바로 그냥 또 이제 스턴 먹이겠습니다.
커스텀 먹이고, 그렇죠. 블레이드 어럽션 뿌려주고요. 네, 어, 야, 튀는 거 봐. 나방이야, 나방. 어, 야, 따라 붙는 거 봐요. 도술도 장난 아닙니다.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잡아라, 잡아라. 와, 잡았어. 블레이드 1옵션 2로 잡았어요, 저분. 야, 엄청나네. 이건 어시 의미 없지 않나? 그렇죠, 네. 킬을 해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 옆에 뭐가 있나 보네? 있다, 있다, 있다. 뭐 있다. 뭐 있는데요? 아, 딱 봐도 센 사람. 딱 봐도 센 놈, 센 분 같아요. 그렇지, 나이스. 그렇죠. 얘 어디 갔어? 얘 어디 갔지? 얘 어디 갔죠, 방금? 숨어버렸는데, 방금? 어디 갔어, 얘? 아, 라이트니스 꺼졌다. 아. 그렇지, 네. 스턴 먹이고. 자, 내 상대가 될 수 있나요? 아, 상대가 될 수 없을 것. 와, 너무 녹아, 너무 녹아. 야, 진짜 도술이 피가 많이 있고, 거의 바바리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나, 디아블로에서. 삼국지 난세 간홍전으로 따지면은 피 많아가지고 이제 학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장비 뭐 이런 스타일인데 데미지가 안 나옵니다. 아, 아직 이 레벨에도 데미지가 안 나온다는 건 무자본 유저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없고 이제 절망을 많이 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희망적인 어떤 방송 만들어 갈게요. 자, 도술로도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뭐 옷을 왜 이런 걸 입고 다니죠? 약간 헌옷 수고하면서 빼온 그런 옷을 입고 다니시네. 인재 키우셨나봐요. 아, 겁 없이 이런데 오면 안 돼요. 그냥 잠자고 있어야 됩니다. 도움이 안 돼, 도움이. 고기 방패밖에 안 됩니다. 네, 오. 좀 해볼만 해서 저렇게 붙는 건가? 자, 안 보여, 안 보여. 그렇지. 야, 아니야, 야, 개기면 안 돼, 개기면 안 돼, 개기면 안 돼! 그렇죠, 나이스. 야, 잡나요? 그렇죠, 나이스. 아, 내가 고기 방패라니! 한 대 맞았다. 아, 내가 먹혀줬길래 이게 된 거야. 알았어? 아, 쟤 잡아야 되네. 뱀파는 심지어 계속 달릴 수 있거든요? 저게 사기라는 거죠. 네, 스턴 먹여줘야죠. 네, 스턴 먹여. 날라갑니다, 날라갑니다! 스턴 먹었나요? 여보, 안 먹었어. 아, 나. 명장님도 고기 방패 아닌가요? 아, 레쿠자님. 정답. 왜 이렇게 정답만 말씀하세요? 아, 정답쟁이야? 예, 정답쟁이. 그, 너무 이게 팩트 같은 정답을 말씀하시면은, 제 가슴 상처에, 상처가 벌어집니다. 네. 예삐공주님 어서오세요. 야, 너무 세잖아, 이거. 얘네들을 그냥 갖고 놀고, 가까이면 붙어서 죽어요. 아우스터즈가 사기네. 아우편 찍어야겠네, 빨리. 팟 좀 주세요. 아, 차전차님 오십시오. 저한테 오세요. 방송! 방송으로 오세요, 방송. 그래야지 말을 통합니다. 제가 컨트롤 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와, 대놓고 있는 거 봐. 여기 남의 집에. 두렵게 안 죽어요, 여러분들. 아, 역시 현질 유저인가 봐요. 현질로의 향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야, 대박이다, 야. 와, 얘 못 잡아, 못 잡아. 이건 못 잡아. 절대 못 잡아. 자, 붙어주는데요. 야, 이거 못 잡아. 야, 진짜. 키워봤자 부질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자본에게 희망을 주세요, 레쿠자님. 아, 듣고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소통할게요, 차전차님. 레쿠자님도 다크든 하신가요, 혹시? 항상 이거 방송할 때마다 소화가 안 돼. 아, 짱나. 소화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 없나요? 그런 게임은 싱글임. 아, 네. 역시 지갑 전사들한테 몇 번 두드려 맞으니까 아, 정신 차려지네요. 여러분들 무자본 유저분들, 여러분들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잡을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들. 네.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몇 킬 했는지 보고 싶은 그 카운터를 보고 싶다면은 여러분들 길드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길드 안에 들어가면 이 카운터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 카운터가 안 나온 분들은 길드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시니까 팩트폭력이라 할 말이 없다.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다크에덴 이런 게임이었어요. 이런 남자였어요. 예. 지금 투버프를 받고도 지금 네, 700 나오는데 아누비스까지 키우는데 한 달 넘게 걸렸거든요. 페로나 점령전, 성서전 이렇게 계속 이제 주구장창 이제 진행했었는데 한 달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두드려 맞는다. 이거는 다크에덴이 너무 유도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무자본을 순수 노력해서 키웠으면은 이 정도의 어떤 그 힘이나 파괴력은 주어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네, 차전자님. 애기신 줄 알았는데 애기도 아니시네. 레벨이 테프노트시면은 이제 많이 하셨네요. 예, 나도 이게 네, 인제 시작하신 분인 줄 알았네요. 네, 어서오세요 차전자님. 리소스님 사랑합니다. 아이, 좋아요. 네, 솔직히 무자본으로 자본 유저 이겨버리면 게임 망함. 뭐 그럴 수 있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네. 자, 오신 분들 오른쪽에 추천과 절찬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몇 킬 하는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니가 필요한데? 아, 찬찬님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야, 왜 지나가다. 야, 이거 진짜 밴들한테 맨날 얻어 터지네. 너무 힘드네요,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누비스 50%가 아누비스 2 찍고 50%까지 밖에 못 찍을 것 같습니다. 느낌상 그러네요. 야, 이거 점령전. 아, 의미 없네. 아, 이거는 뱀파이어 편이나 아니면은 아우스터즈 편에서 그 뱀파이어나 아우스터즈 편일 때, 예, 고를 때나 좀 그럴 때나 예, 좀 예, 좀 많이 킬을 할 것 같고 슬레이어 편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슬레이어 편은 슬레이어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슬레이어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등장이 아니라 소환되고 이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아우스터즈나 뱀파이어를 잡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가 아니지. 아, 아우나 뱀파이어도 여기 왔겠는데요? 레벨업 아이. 네. 아우나 뱀파이어도 레벨업 하려고 여기 왔겠네. 그럼 여기 구석지에 숨어 있겠네. 좋습니다. 그러면 잡으러 가보죠. 자, 가자. 가자. 여기 왔겠어. 여기 왔겠다. 여기. 내가 봤을 때는 뱀파이어 저쪽에 있으니까 저쪽 주변에 있을 것 같은데요. 잡으러 갑니다. 지금. 얘네들은 다 고수들이고 건들면 안 돼. 건들면 안 돼. 가자! 야, 지나가다 맞지 말고. 가다가 죽지 않을까 싶은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런데 숨어있단 말이에요. 여기 마우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게임하면 이런데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다. 나온다. 야, 안돼. 야, 들켜. 이러면 누구야. 아, 차전자님. 인첸이신가요 혹시? 인첸이시네. 라니 감사합니다. 라니, 아이, 좋아요. 감사해요. 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버서커까지 뿌려주기 전에 아누비스 2 찍었고요. 왔다. 이제 왔다. 위에 왔어요. 오면은 속박기 걸어주세요. 자, 영혼의 콤비 보여줍시다. 잠깐만. 잠깐만. 얘 뭐야? 방 뭐 있었는데? 얘 누구 있다. 자, 있다니까. 이리 있어. 있다. 자. 그렇죠. 내 스턴 먹고. 그렇지. 나이스. 잡아야 돼! 아, 제발! 아, 도망갔다! 그렇지, 나이스! 야, 좋아요! 진짜, 야, 속박해야 돼! 그렇지, 라니죠, 지금 라니에요, 라니에요! 자, 갑니다! 야, 뛰어갑니다! 아, 잡아야 돼! 어디 갔어? 아, 미친, 어디 갔어, 얘? 잡았어! 진짜 잡았죠, 지금 방금? 야, 잡았습니다! 아이, 좋아요! 냄새가 났어요, 냄새가. 많이 죽어본 사람으로서, 사망 전문가라서 냄새가 났습니다. 분명히 초보자분들도, 이 근처에서, 예, 숨어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괜찮았어. 예, 나이스. 추리 좋았습니다. 아, 코난이 또 이제, 채용하겠는데 또. 아이, 좋아요! 그렇지, 잡자. 그렇지, 야, 스턴 먹기나요? 스턴!
먹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갑니다. 동네 오빠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어, 나 느낌 왔어. 씁쓸한 사망 전문가. 칭호가 마음에 안 드네요. 아, 롤러님 아닌가요? 레쿠자님 생각해보니까? 그죠? 맞죠, 맞죠, 맞죠? 이제 보니까. 아, 또다시 와주셨어요. 네, 라니 잘 뿌려주시고 버프 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자, 잡으러 가자. 분명히 다크에 된 뱀파이어 유저분들도 이 근처에 숨어 있을 거란 말이야. 예. 야, 왔다, 왔다. 느낌 왔다, 느낌 왔다. 야, 저 왔다, 야. 거의 왔다. 그렇죠, 나이스. 스톤 먹이고, 잡아야, 같이 잡아줘, 같이 잡아줘, 같이 잡아줘야 돼. 그렇죠, 나이스. 아, 스톤, 자, 잡아주세요. 아, 네, 나이스. 2킬. 야, 안 걸렸어요. 와, 데미지도 안 박았어, 안 박았어, 지금. 이 새끼 뭐야. 잠깐만, 아, 뭐, 버프, 아, 잠깐만, 뭐 걸렸는데요, 지금. 스톤 먹었고요. 스톤 먹이고, 블레드 어럽션 느려졌어요, 약간. 마그너트 어럽션 뿌려주고, 아, 네, 도망가줍니다. 자, 깜짝깍, 오, 살았어. 너한테 죽진 않겠, 아, 저런 놈한테 죽었네. 아, 까비. 아, 잘 피했는데, 아. 아,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레쿠자님. 전파땅 어서오세요. 드래곤나이트님 어서오세요. 어, 나이스. 저기에 있네. 계급 보면 알거든요. 예, 딱 봐도 이제 허접의 향기가 느껴지는. 저도 허접이었으니까요. 저 계급 뭔지 알아. 왜 못 넘어가? 아, 나 이걸 못 넘어가게 해주네. 자, 워프 포탈 뿌려주고. 다시 한번 갑니다. 오케이. 야, 내가 또 잡네 또. 라니 감사합니다. 아이, 좋아요. 아, 무슨 조명 회사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불 켜주시고. 명전이 불써 1섭 아니면은 접속이 쉽긴 한데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어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라니 있으면은 투명인간 된 그런 뱀파도 볼 수 있는 거죠. 어, 누구 왔다. 잡아줄게, 잡아줄게, 잡아줄게. 잡아. 그렇죠, 나이스. 잡아야 돼, 잡아야 돼. 같이 잡아, 같이 잡아, 같이 잡아. 그렇죠, 나이스. 잡아.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자, 도망가주고. 잡아요, 잡아요. 아, 아까워, 잡아요. 저 놓치면 안 되는데. 아, 야, 저 무조건 잡아야 돼. 그렇지, 나이스. 스턴, 스턴. 아, 야,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스톤 먹어요. 스킨 스톤 먹이나요. 그렇죠, 스톤 먹였고. 자, 블레이드 어렵션 좋아요. 아, 여기서 얘한테 죽었네. 흑골량. 아, 잠깐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아, 뭐야, 왜 안 쳐. 창 위에 안 떠. 레벨 높다고요 저분이. 아, 나 아, 아, 이렇게 되구나. 이 마을로 가지구나. 거상으로 치면 배꼽썩. 아, 그래요. 그래도 이제 그 시장이 유망하니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계급이 보니까 해볼만 하던데요. 어, 자, 제 허접이다. 도망가면 허접이야 일단. 아, 투버프 깨진다. 아, 투버프 혹시 있으신가요, 차전차님? 엘릭서는 냅두고. 해피율. 아유, 슬레이어구나. 어, 잡을라 했네. 1섭은 못해도 2섭은 가능한데 어떠세요? 어, 괜찮습니다. 대신 어, 지금 깨야 될 게임들 깨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야, 초보 판도끼 오지죠. 네, 다시 한번 싸워. 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계급이 내가 봤을 때는 얼마. 오, 여기다 여기 계시네. 고수시다. 야, 고수시다. 잡진 못할 것 같은데요, 느낌이. 그렇지, 나이스. 자, 이쯤 되면은 네, 도망가 줘야 되는데. 아, 나 지옥으로 도망갔습니다. 천장. 아, 나 1섭은 정말 접속률이 어렵다면은 그 다음으로 사람들 많은 서버로 이제 시작할게요. 어, 야, 잠깐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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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온다 애들 온다 뱀파이어들이. 그렇지. 오 견제 한번 해주고 라니 좀 뿌려주세요. 라니 이쪽으로 오세요. 저 나무 가리니까 카메라 가리거든요. 예 카메라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예 좀 나오시는 대로. 아 투버풀 계시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 네 템 하나도 없다고요? 뭔 말이에요? 아 흑골량님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아 이제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 죄송합니다. 네 뭐라 했었나? 예 아무튼 예 아 감아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아 나 아 나 다른 사람인 줄 알았네. 예 그냥 어서 많이 봤다고는 했는데 아 템이 하나도 없어서 그랬군요. 아 내가 만만하게 보려고 했네. 아 나 그 전에 접속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1섭은 저녁 7시 넘으면 바로 대기시간 1시간 이상 찍어서. 아 그럼 포기를 해야겠네. 그러면 저 위에 있다. 저 위에 있거든요. 저 위에 있으니까 뭐 스턴 거는 거 없나요? 인체는? 멈추는 속박기 아직 안 배우셨나? 아 너무 세요 저기. 이제 일단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잡을게요 잡을게요. 아 나 아 나 쫄아서 도망가시네. 같이 잡으시. 어 잡을게요 잡을게요 잡을게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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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제 잡아야 돼. 딱 봐도 지금 느낌 와요. 그렇죠. 스톤 먹이고. 아 지금 느낌 안 좋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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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경찰 신고해줘. 흑골량님의 향기가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렇지. 네 잡나요 혹시? 그렇죠. 자 붙어줘야죠 붙어줘야죠. 아 여기서 사탕 잡나요? 아 사탕 갈기기 같이 갈기기 감자깡. 네 다행입니다. 어 좋아요. 오케이 이렇게 되면 3킬인가요? 공포님이시죠? 공포님이시죠? 맞나요? 혹시 다른 분인가? 어 이제 좀 잡네. 아 슬레이어는 단체정에 능한 어떤 그 종족이기 때문에. 아 이게 여기 이쪽으로 오셨어. 오케이. 야 여기 있다. 어 나이스. 야 가자 가자 가자. 여기 있나?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붙어줘 붙어줘.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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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아 잡혔네. 어 좋아요. 자 이렇게 스멀스멀. 아 밑에 좀 빠졌고. 아 여기 또 노리는 어떤 초보자분들도 많을 거예요 분명히. 한테 맞았다. 누구한테 맞았지 내가? 자 또다시 이제 잠수유저 잠수부 킬하러 갑니다. 가자. 아 잠시만요 저 놓아주세요. 질척대지 말란 말이야 질척. 노노. 아 나 진짜 아 자꾸 질척게요 김민아님. 아 알았다고 하시네요. 네 답장 감사합니다. 질척대지 말라니까. 자 투복부도 잘 걸려있고 포텐션 익스플로션 항상 여러분들 싸우기 전에는 버프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 네 뭐가 좀 안 돼있지? 아 버서커가 안 돼있나? 아 이게 안 돼있고. 어 아닌데? 글래디에이터 돼있는데? 여깄다 여깄다 스턴. 그렇죠 스턴 맞았고요. 네 아이 좋아요. 어시스트를 되게 많이 담당을 하고 있네요 제가. 자 빨리빨리 가자. 과연 아누비스 3을 찍을 수 있을까요? 과연. 그리고 내일은 오전에 제가 꼭 어 뭐야 이거. 저 잡아야돼. 어 저기 못 가네. 아 와 영리하네. 저 호수가에 있네 제가. 그렇죠 나이스. 자 어 스턴. 아 까비. 아 아깝습니다 까비. 자 빼주자. 네 현재 한 4킬 5데스 정도 한 것 같은데요. 4킬 6데스인가. 네, 아 이거 상대가 안 된다. 와, 이거 너무 세요. 야, 너무 세. 아, 어 나보다 약해 보이는데. 약해 보이는 어떤 계급이 2차 승진만 한 것 같거든요. 근데 계급 때문에
아 계급이란다. 템 때문에 좀 예 초를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역시 다크에덴 템빨 게임이에요. 아 누구한테 맞았어 지금. 그렇지 나이스. 어 내 잡았나 내가? 네 역시 또 기록하죠. 다시 갑니다. 자 차 타고요. 자 뱀파이 진영으로 가는데 분명히 밑에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 야 여기 겁나 많어. 와 대박. 엄청 많아요 지금. 아 까비. 아 귀신이야. 잡을 수 있었는데 하여튼 귀신이야. 어 밑으로 가겠습니다. 자 초보잡이. 자 어부잡이는 생선을 잡고 농부는 쌀을 잡습니다. 초보잡이 명장은 초보를 잡습니다. 자 초보들을 은둔되어 있는 곳 제가 슬레이어 지역 편에서의 어떤 꿀팁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 벌써부터 한 대 맞아가지고. 아 분명 이런데 숨어 있거든요. 자 이제 꿀팁 잠시 들어가기 전에 자 여기서 한 버프 한번 하고 갑시다. 어 여기에다 태어나시네. 가자. 아 나 체력 너무 많이 떨궜어 지금. 아 어 야 이렇게 성큼성큼 오네. 가스 깔고 와요. 아 지금 아니라죠 지금. 예 아 지금 슬레이어 나라가 위급한 때 지금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지금. 장판 깔고 이렇게 막아주셔야 되는데 너무 안일한 플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슬레이어 분들 땅 뺏겨봐야 좀 정신 차리죠 지금. 자 라니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준차님. 아 나 개피야 개피. 아 그렇다고 사탕 먹기가 좀 아까운데. 사탕 또 있나? 사탕은 또 없어요. 아 누구 있나? 어 보이는 적은 없는데요. 어 야 뭐야. 아 잘못 들어왔고. 어 리소스님 어 와 계셨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아 분명 센 놈이다. 그렇지 이놈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그렇죠 나이스. 잡는다 잡는다. 그렇지 나이스 잡아요. 그렇죠 나이스 킬. 후 야 제가 어 스톤 먹인 다음에 블레이드 1옵션 뿌려주고 드래곤 허리케인 뿌려준 상태에서 마그니티 1옵션 뿌려주고 그 다음에 블레이드 워크 블레이즈 워크도 뿌려주고 잡았습니다. 아 이런 개피해서 잡을 수 있다니. 역시 컨트롤 열심히 하시면은 여러분들 킬 따낼 수 있습니다. 나 죽겠다 이제. 아 빨리 죽었어야 돼. 개피고 이제 물약이 없었으니까. 자 다시 한번 초보 잡으러 갈까요? 이번엔 아우스터즈 한번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스터즈 아우스터즈도 분명히 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초보자분들이. 자 방금 전까지는 뱀파이어들 잡는 거였고요. 아 얘 뭐야 얘. 아 나 이거 가다가 죽었네. 가다가 객사했습니다. 태어나서 자 남은 시간 15분 남았습니다. 15분 안에 아누비스 3이 됐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약간 못 미칠 것 같고. 오케이 자 빨리 가자 빨리. 분명히 여기 근처에 숨어있다 분명히. 자 향기가 납니다. 아우스터즈. 자 향수 뿌린 향기가 나요. 아 네 아우스터즈 향기가 나요. 아 네 여기 위험해요 여기 위험해요. 잠깐만 잠깐만. 자 글래데이터 글래 써주고. 오케이 글래 썼죠. 오케이 돌려주고요. 자 오신 분들 오른쪽에 추천과 절차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섯 거 써주고 이동합니다. 자 이분이 먼저 몸빵 하실 것 같은데요. 자자자 잡을 수 있을라나. 그렇지 나이스 스턴 먹여주고 나이스 스턴 좋아요. 아 못 잡겠다. 야 못 잡겠다 이거는. 잡나요? 그렇죠 나이스 블레이즈 스톤까지. 아 야 한 방이네. 야 이렇게 센 이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데미지 감소 데미지 증가 즉 증폭 작업이라고 해서 증폭석이 있어요. 어 명장입니다. 좀 전까지 유튜브로 봤어요. 아 사랑합니다. 네네 감사해요. 네 아이 좋아요. 다크에덴에서 이제 하나의 또 비싼 아이템인 증폭석이란 게 있습니다. 증폭석은 아이템에다가 강화를 시켜주면은 그 강화의 어떤 행운에 따라서 강화가 성공을 하면은 플레이어에게 받는 데미지 1% 감소.
상대방의 데미지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게 연속적으로 계속 강화시키면은 1퍼, 2퍼, 3퍼, 5퍼 이렇게 10%까지도 이제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게 증작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어떤 효과를 이뤄냅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받는 데미지 감소될 뿐만 아니라 덜 아프죠. 그리고 상대방이 주는 데미지가 증가, 더 아프게 한다면은 덜 아프고 더 아프게 하고 해서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제 증폭 작업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자본 유저분들은 상관없는 얘기니까 이제 귀 닫아주세요. 농담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폐지 많이 주우셔서 돈 모으시면은 증폭 작업해서 이제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컨텐츠도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오신 분들 오른쪽 위에 추천과 질찬 부탁드리면서 썽마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야, 증작 너무 세네. LLL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앞으로 증작도 보여드리고 다크에덴의 많은 어떤 강화와 그런 어떤 여러가지 것들 보여드릴게요. 야야 들어가자. 오케이, 여기 좋다, 여기 좋다. 나이스, 여기 나이스. 좋은데 왔다 지금. 자, 침투 성공. 자,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를걸요. 오케이, 야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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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얘 허접이다, 얘 허접이다. 딱 봐도. 그렇죠. 야야 잡아 잡아. 아, 너무 센데? 야 못 찾겠다. 야 못 찾겠어. 야 못 건들겠어. 나이스에요. 일단 나이스인 게 뭐냐면은 여기 있다. 야 이런 애들 잡아야 돼요. 그렇죠. 감자깡. 오케이.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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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몰라요. 어서 오시게. 어서 오시게. 어디 가시는가? 스톱 먹고 가시게. 이것 좀 드셔보시게. 오케이 좋아요. 네 나이스. 아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아 죽었지만 행복했다. 젖잘싸죠? 예, 젖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 아이 좋아요. 그렇죠. 자, 아우스터즈와 뱀파이어 초보분들 잡기 요령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초보분들 어쩌나. 네, 살아남기가 더욱 빡세지겠어요 여러분들. 초보분들, 아우스터즈나 뱀파이어분들 초보분들은 저런 가세, 모서리에 많이 이제 숨어 계시기 때문에 저런 데를 공략하신다면 점령전에서 많은 킬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야옹이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어디보자. 뭐야. 아, 네, 친구 추가. 네, 받아들이고요. 이 근처에, 네, 먹거리가 오네. 그렇죠. 네, 아, 잡아줬어야 되는데. 아, 까비. 저기있다, 야, 저기있다. 딱 봐도 센 놈 같은데요? 스톤 먹여주고, 마그네틱 어렵션 뿌려주고, 블레이드. 그렇죠, 나이스.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아, 야, 너무 쎄. 아, 이거 걸리겠는데요? 그렇지, 얘 잡자! 감자깡! 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아, 까비! 사탄 육구. 아, 육군 좋은 소자네. 아, 아깝습니다. 개피셨는데. 이게 바로 증작의 폐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무자본 유저분들은, 그렇게 현질 안 하시고, 정말 무자본은 무자본을 잡아야 돼요. 네, 무자본이 현질러를 잡아버린다면 게임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스턴 먹여주고. 아, 까비. 야, 도망갔어. 네, 약간 지금, 야,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세진 느낌이 있나 보네요. 지금 보니까. 저런 애들 계급은 어떻게 될까? 그렇지, 나이스. 잡았나요? 네, 명장 마지막 막타 킬. 아이, 좋아요. 기다려. 조심해야 돼. 오케이, 빼주고. 자, 네, 스킬 써주고요. 다시 한번 갑니다. 자, 개피에요, 개피. 자, 먹나요? 감자깡! 그렇지, 나이스! 또 한 번 따냈습니다. 네. 마지막 한 입을 먹는 자가 키를 따내는 거죠. 아이, 좋아요. 여기 있다. 아. 자, 아우스터즈, 빨리 땅 내놔야죠. 지금 슬레이어가 땅이 없어요, 지금. 아, 나 죽었나? 잠깐만. 조심해야 돼. 개피.
개피니까 스턴 먹여주고. 아, 나 아깝다. 너무 개피였다. 아, 요정도 키우시면은 여러분들 아누비스 정도 키우시면은 이제 웬만한 뱀이나 아우스터즈는 잡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총술 진짜 한없이 강하네. 야, 엄청 그냥 그러니까 밀어내네요 그냥 총술은. 야, 크리티컬 뎅크 때문에 총술 뎅크 조만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스턴 먹여주고. 아, 뭐 그냥 끝도 없네요. 도망가자, 도망가, 도망가. 느낌 좋지 않아, 느낌 좋지 않아. 그렇지. 뒤따라오시던 아 우리 차전차님 팬분이신데 팬을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몬미 위로 쭉 올라가자. 아, 잡으러 왔어요. 제발. 야, 제발 제발 제발.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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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운다. 오케이. 아,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라고 하시네요. 네. 아, 나도 이게 싸우시는 줄 알았는데 이게 스톱만 먹이시면 어떡해. 자, 올라가죠. 자, 같은 팀한테는 이제 글라도 한번 뿌려주시는 어떤 그 따뜻함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글라도 뿌려주시고. 어우, 다크댄 뭐 맞들일라 하네. 네, 네, 방송합니다. 네. 아, 왜 뻔히 읽어놓고 이게 물어보시는 거야. 왜. 지금 방송 중이요, 고객님. 자, 한번 읽어보세요. 예, 생방 중. 자, 남은 시간 이제 5분 남았습니다. 5분. 여기 있다. 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렇지. 나이스! 잡나요? 아, 까비! 아! 개피 만들었는데, 진짜, 레알. 그래, 자식아! 방송 중, 자식아! 잡아, 잡아, 잡아. 아, 도망간다 쟤. 아,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자, 성큼성큼. 나이스, 잘 왔어요 지금. 좋다. 야, 좋다. 아, 위치 선정 너무 좋아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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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아, 이쪽으로 오면 들켜요. 망했다. 아씨. 그렇지, 나이스. 스턴 먹여주고. 아, 네. 오, 야, 암만 돌 뿌리 불 뿌리고 이러는데. 어, 잠. 아, 아, 너무 스턴 걸렸어. 아, 너무 뭐, 아, 진짜. 아, 너무 걸렸어요 차전차님 때문에. 지금 분산됐어야 되는데. 아, 아깝습니다. 엄폐 잘했었는데. 예, 한마디로 이게 뷔페장에 지인인 척하면서 이제 아유 결혼식장에 뷔페장에 이제 지인인 척하면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걸려버리고 말았네요. 네, 예. 선 걸렸다. 어우, 겁 없이 돌파는 안 돼. 하지 말고. 어, 방금 어디, 어, 여기 있다. 그렇지, 나이스. 붙어줘, 붙어줘. 아, 너무 쎄, 너무 쎄, 너무 쎄. 그렇게 스턴 먹여주고요. 나이스. 좋아요. 속박 나이스죠? 아, 네, 나이스. 잡나요? 아, 까비. 아. 어, 발런트 1옵션으로 잡은 것 같은데요. 야, 속박 너무 좋았다. 타이밍. 아, 이거죠. 네. 슬레이어는 단체전에 능합니다. 서로 호흡이 좋아야 돼. 이런 플레이죠. 궁금해요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아, 너무 쎄. 얘 이게 전 이게 전투하고인가? 자꾸 막 별가루 뿌리는 애들 너무 쎄. 어, 좀 이게 균형이 맞나 모르겠어요. 자, 또 잡으러 갑니다. 초보자분들 운이 좋으면은 고수까지 한번 때려볼까요? 스턴 먹여주고. 그렇죠. 자, 인첸 한번 걸어줬어요. 마이트 얼옵션 뿌려주고. 아, 이거 못 참는다. 아까 그 사람이네, 댁댁님. 네. 자, 위로 올라가자. 오신 분들 오른쪽에 추천과 질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까비. 초보 잡으러 가볼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따라간다, 따라간다. 붙었다, 붙었다. 아, 와, 진짜 세네. 야. 아, 데미지가 어떻게 2만, 아, 내가 피가 24,000인데 어떻게 이게 한 방에 달지?
아 그럼 데미지가 24,000 이상이란 얘기야? 말이 됩니까? 아 템을 좋은 걸 꼈거나 아니면은 레벨이 높거나인데 종족 간의 어떤 그 평등한 그런 어떤 그 밸런스가 맞아야 될 텐데요. 티어 그렇지. 나다 스턴. 아 스턴 먹이고. 아 망했다. 아 도와주는 헬퍼. 아 이게 혼자 역시 혼자서는 힘들어요. 예 뱀파나 아우스터즈나 이렇게 혼자서 할 수 있는데 슬레이어는 혼자 잡으려면은 좀 많이 힘들죠. 레벨이 높구나 진짜 엄청 세야지만 잡을 수 있습니다. 아 투버프가 끝났구나. 투버프가 끝났었네요. 네 아쉽게 이렇게 죽고. 자 오늘 삼국지 난세 간홍전은 여러분들 거의 극후반으로 갑니다. 마지막 회는 아마도 이번주 중으로 끝날 것 같아요. 제 예상인데 삼국지 난세 간홍전 끝이 나면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삼국지 모드를 진행하거나 진행해야 되는 게임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투구 전설도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그걸 진행하는 게 조금 네 조심스러워지는 게 뭐 제작자가 뭐 혹시 또 태클을 걸까봐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얘기를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자 저거다. 잡나요? 어 뭐하는 거야? 아 나 스킬 이상한 거 나왔어. 아 나 어쩐지 왜 안 붙더라 씨. 블레즈워크가 붙어야 되는데 이미 방송한 사람 있었고 큰 문제 없었던 걸로 보여.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 그게 고겔이라는 그 갤러리에서 이제 파생된 그 게임이라고 들어가지고 혹시 그쪽 사람들이 또 뭐라 할까봐. 그리고 논란이 있을 거면은 굳이 제가 뭐 아쉬운 게 없으니까 뭐 하고 싶진 않거든요. 네 논란을 만들어서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서. 아이 뭔데 이렇게 건드려 나를. 아, 또 개피됐네. 빨빨빨빨빨. 열심히 차전차님 따라오고 계시네요. 자, 남은 시간 이제 2분 정도 남았, 3분 정도 남았습니다. 3분. 저기 있다. 잡나요, 혹시? 아, 냅둬. 자, I 버튼. 708의 치명타. 또 잡으러 갑니다. 아 아깝다 근데. 아 내가 킬을 좀 더 열심히 또 했더라면 됐었을까요 혹시? 그렇지 나이스. 야 위치성도 좋다. 와 나 기회를 노렸네. 아 나 와 잘 살았는데. 괜찮아. 자 여기 있다가 가자. 준비. 고수 하나 있고요. 얘가 뭔지 모르겠어. 중수인가? 감자깡!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다. 야, 나이스다. 그렇죠. 그렇지. 잡고 튀고. 아, 발견하셨어요. 학부모님. 아. 야, 나도 세니까 이거 한 방에 거의 잡네. 오 나이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아우도 한 3-4마리 잡았고 뱀파이어도 3-4명 잡았습니다. 황금 투구 전설이요. 자 아무튼 자 오신 분들 오른쪽에 추천과 절찬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다크에덴 방송의 1인자 명장은 게임 방송 다크에덴 시즌2 도술레이어 편 도술편을 보고 계십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거라든지 네 됐어. 자 이제 1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아 내가 킬 더 많이 따냈으면은 랩업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생각이 드네. 오 야 이제 워프 포탈 이용하면서 하니까는 킬 많이 쓸 수 킬 많이 따겠네 이거 쓰니까. 어 멈췄다. 끝나나요? 네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자 페로나 점령전 이렇게 해서 자 명장이 한
10킬 안쪽으로 해서 한 6, 7킬 따내고 야누비스, 아누비스 2를 달성합니다. 아이 좋아요. 아 지금 슬레이어가 이제 승리를 해서 이제 2배 경험치 2배 타임인데, 아 차전차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아쉽네요. 네 좀 약간 아쉽긴 하네요. 명겨장털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질드레요? 아 질드레요? 질드레요? 몇 번 갔다 왔어서 질드레 가서 뭐하지 질드레? 자 아, 명장 게임 방송 유튜브에 명장TV 검색하시고 여러분들